5월 21일, 22일 그린클라우드 페스티벌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이라는 건 그린 하면은 일단 깨끗함, 그리고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떤 딱히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사소한 행동들이 알고 보면 지구를 위한, 미래를 위한, 환경을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하고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의류 사업을 할 때 옷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옷들이 들어올 때 이제 박스에 들어오는데 그 박스들을 이제 물건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박스들을 또 잘 접어서 정리를 해서 항상 재활용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것들이 그 행동을 할 때 저 물론 나는 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린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